올 한 해 부산 경남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 어디일까요? 부산은 남구가, 경남은 창원 지역이었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가족 5명을 태운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올해 부산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남구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요 사고 지점으로는 화물차가 많은 단만동 일대와 동명 오거리, 대남 지하차도 입구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남구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화물차의 출입이 빈번합니다. 그에 따라서 또 불법 주정차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부산의 사망사고 다발 지점으로는 북구 구포시장 앞과 금정구의 한 대형마트 앞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특히 어린이 사망자도 많았습니다. 올해 부산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8명으로 3년 평균치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여기다 교통문화지수 역시 전국 꼴찌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방향지시 등 미점 등과 신호위반, 꼬리물기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여러분께서 교통법규 준수 생활화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올해 경남의 경우는 창원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가 24명, 고성 19명 순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